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 시나리오 작성 다 잘 하셨어요? 예. 예.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분은 안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부자 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부자 될 생각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부자 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자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이 더 클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부자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더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부자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꿈을 가졌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다가 내가 더 큰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부자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 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것이 두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제가 워싱턴 DC에 갔을 때 거기에 한국전 기념 그 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문구가 쓰여 있었냐면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어떤 나라에 그 나라의 사람들과 그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짐을 꾸려서 떠났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 써놨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는데 왜 두렵지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있었기에 그 젊은이들이 와서 맞싸울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는 무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나도 부자 될 생각을 하자. 설령 그것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하자.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 것은요, 물론 어려워서도 자살을 하겠지만은 그 어려움보다도 희망을 잊어버렸고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정말 그 자살할 용기가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용기를 가지고 살지 말이야. 왜 죽었을까? 그런데 정작 자기의 삶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에 어떤 빈곤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빈곤과 걱정과 근심을 내가 홀연히 털어버리고 나도 이제 당당한 부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면서 살겠다는 그 용기를, 그 희망을, 그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분해서 성공했던 것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500여 명의 세계적인 성공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 중에는 아주 중증 장애인도 있었고 대부분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또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세계적인 성공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 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꿈을 여러분들이 점점 키우고 정교하게 매만져 나가야 됩니다. 작성하신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도 있어요. 하룻밤만에 만들어낸 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꿈을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나가고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여기 오셔가지고 새롭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요, 집에 그 인생 시나리오 책자를 가지고 가서 정말 매일이라도 새롭게 써나가고 내일의 꿈은 더 확실하고 더 명료하고 더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꿈의 크기가 우리를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의 사원을 보면은 1번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터미에서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다,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젖소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젖소를 우리가 잘 해주는 것은 젖소를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많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 젖소에게 잘 먹이고 잘 닦아주고 건강관리를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젖소 철학입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애기 철학이 있어요. 애기를 우리가 잘 먹이고 씻기고 잘 키우는 것은 애기한테서 뭐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애기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젖소처럼 수단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젖소는 수단이고 궁극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우유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애기는 그 애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경영한다. 나라는 사람은 생각의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가치는요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인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을 거냐,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시간이라고 하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시간이다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현재라는 것이 언제가 현재냐 하는 거예요. 오늘이 현재냐? 오늘이 현재예요? 네, 그거를 좀 쪼개면은 자, 오늘 24시간 중에서
오늘 12시가 요게 현재다. 강의하는 요 1시간이 현재다. 그런데 그거를 또 쪼갰더니, 쪼개면 어떻게 돼요? 12시를 30분씩 30분씩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쪼개면 15분 15분으로 쪼개요.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갰더니 1분이 됐어. 1초가 됐어. 1초를 또 쪼갰더니 0.1초, 0.00000001초가 됐어. 계속 쪼개면은 그럼 현재가 언제예요? 없어. 그 현재가 없으면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미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간이 없는 상태를요, 영원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육신 물질적인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생로병사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생로병사가 있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은 이 우주 안에서 우주의 시간에 의해 가지고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의 몸은 과거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다 가야지, 그렇죠? 지금 못 가고 있잖아, 지금. 쪼글쪼글 해가지고. 예? 못 가고 있어, 가고 싶은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빨리 가는 것을 좀 지연시켜볼까 하고 막 쳐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렇지만, 애터미 화장품도 그거를 좀 지연시켜줄 뿐이지 아주 안 가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로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도 갈 수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내한테 다가올 때, 미래의 나의 모습이 내한테 다가올 때는 그것이 내가 미래로 가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경영을 하고 만지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미래가 내한테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내한테 항상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미래로 가서 그거를 매만지고 다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재수때기 때가리 없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수 좋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미래가 내한테 다가올 때 재수 없는 것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미리 미래로 가가지고 그 재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재수 없는 것 중에 돈 없는 거 재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재도 돈 없는 게 서럽고 과거도 생각하면 서러운데 미래마저도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3년 후, 5년 후로 가가지고, 아, 5년 전으로 가가지고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다? 재수 없는 걸 다 없애. 돈 없는 거,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만들어놔. 그래서 그 5년 후가 내한테 다가올 때는 내가 만진 거, 내가 원하는 거, 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내한테 다가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 거냐,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집으로 바꿔야 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가가지고 미리 바꿔가지고 그것이 3년 후, 5년 후에 내한테 올 때는 내가 바라는 것이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의 내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집이 재수가 있어요? 정말 살고 싶은 집에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70평이나 100평 정도 아파트, 그냥 주방 기가 막히게 쫙 돼 있고, 거기에 그냥 그릇장에 가서, 여자들은 또 그릇에 욕심이 많더라고. 뭐 평생 안 쓰더라도 그냥 쫙, 어? 그릇 쫙 있고, 그 다음에 청소는, 그 집 청소는 내가 하지를 않아.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해줘. 그리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지금 차가 아니고, 나는 요즘 뭐 에쿠스 괜찮다고 하는데 그 차 내가 좀 타봐야 되겠다. 그것도 앞자리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요즘에요, 기사 쓰는데 뭐 보통 사람들 한 200 주고 써요. 그런 모습을 좀 그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누가 헌법에다가 써놓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나는 절대로 누가 운전해주는 차 뒤에 앉아가지고는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딱 규정을 해가지고 어디다 묶어놓냐면 그냥 시내버스에다 묶어놔. 자기가 묶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5년 후에도 거기다 묶어놔, 10년 후에도 거기다 묶어놔. 왜 거기다가 묶어놓냐고. 누가 묶어놨어, 누가? 자기가 묶어놓은 거예요.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그럼 나는 공부 잘했어? 나도 공부 못했어요. 저는요, 뭐를 했냐면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중학교 내 책만 봤어. 중학교 졸업할 때쯤은요, 그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 안 읽은 책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중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렇다고 막 무지무지하게 큰 도서관이 아니야. 교실 한 칸 해가지고 벽으로 쫙 해서 소녀 뭐 무슨 세계 문학 전집, 뭐 동화 전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다 읽었어. 위인전 다 읽었어. 그러면은 내가 게으르게 산 거나 뭐 그 형편없이 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해주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에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 공부 못했던 분들 중에서도요, 평가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도 뭐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었잖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열등생이었다, 아니요, 그 평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성공자들이 다른 능력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능력을 발견을 해서 그 능력을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되지 않은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열등생으로 됐었다고 하면은 당당하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 잘 도와주는 거 학교에서 평가해요, 안 해요? 성적에 평가 안 돼. 입시할 때도 보면 별로 반영이 안 돼. 그런데 애터미 할 때는요, 그게 기가 막힌 자산이요. 노닥거리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요. 아주 어떤 사람은요, 입이 무거워 가지고 사업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시험 봐가지고 글씨 쓰라면 엄청나게 잘 쓰는데 입이 무거워. 이거 애터미 할 때는 이거 참 이 젬병이야 이거. 어?
그런데 시험 보면서 글씨 쓰라고 그러면 깝깝한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라고 그러면 요거는 그냥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이거 엄청난 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애터미 성공하는데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할 생각을 해야 돼. 꿈을 꿔야 돼. 성공하겠다고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재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성공을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나는 남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애터미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남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맨날 도와주다 보니까 나는 손해만 보더라 그래서 안 도와줄란다 이런 분들 있죠. 애터미에서는요 남 도와줘야 성공해.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 만들어야 내가 다이아몬드 된단 말이에요. 남 안 도와주고는요 절대로 성공 못해.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잘 활용을 하시면요 엄청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 것밖에 몰랐던 사람들 그 신보 받고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나도 두려웠어. 애터미가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다. 글로벌로 나갈 거다.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성공자가 되면 에코스를 주겠다. 3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쥐뿔도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두렵지 않으면 바보지. 난 바보는 아니란 말이요. 두려웠어.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 90%가 안 될 수 있어. 99%가 안 될 수 있어. 그래도 1%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되는 것만 붙들고 늘어지자. 그래서 애터미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은요 100% 성공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100%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확률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확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실패할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경영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여기 남자분들 결혼할 때 손끝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결혼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 다시 또 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공주처럼 왕비처럼 살도록 해줄 테니까 여보 내가 이거 하는 거 도와줘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선언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여기 여성분들 남편한테 가가지고 종이 하나 내밀어 여보 여기다 한번 써봐 당신이 갖고 싶은 거 한번 다 써봐 자, 이 여자가 미쳤나 소리를 듣더라도 고짓을 해야 돼. 미친 짓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서워서 그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했는데 이제 당신 좀 쉬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끌고 갈 거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의 지식과 능력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요즘 세상이 바뀌었대. 남자들 발붙이는 틈이 없대. 그러니까 여보 그거보다는 내가 나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은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될 값이라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써. 무슨 차 갖고 싶은지 써.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이제 3년 후에는 돈 버는 일 절대 하지 마.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일 안 해도 돼.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해.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거야. 낚시 가고 싶으면 낚시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단 3년만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내가 밖으로 뛰어야 되니까 애들도 돌보는 거 당신 알았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경영한다고 그런 것은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는 내가 바라는 모습만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로 가지를 않으니까 맨날 미래가 재수땡이 없는 미래만 내한테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도 재수가 없는데 1년 후도 재수 없고 3년 후도 재수 없고 5년 후에는 더 재수 없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깜깜해. 살아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 생계비 걱정이 돼. 그러면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로 가가지고 그때 모습은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내게로 다가오도록 해야 된다. 요게 생각을 경영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항상 현실이 있어요, 현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여기는 균형 잡힌 삶이죠.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정말 내가 바라는 그 균형 잡힌 삶, 재수 좋은 삶, 재수 떼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 목표가 내한테 올 때는 이것이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래가 내한테 다가올 때 내가 예측 못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이 목표에 굳게 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현재는 이게 목표고 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실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꿈에 굳게 서서 이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이 갭을 없애는 거, 현실과 꿈의 갭을 없애는 거, 이거를 일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잠깐 가졌다가도 요게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냐면 꿈을 끌어내려갖고 현실에다가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는단 말이에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뭣도 되고 뭣도 되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는 서민적인 것이 좋아. 서민이 좋기는 개뿔을 좋냐고요. 나도 서민 해봤어. 하나도 안 좋아. 서민이 목표였던 것이 아니고, 목표는 따로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서민이 되니까 이제는 서민이 목표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서민이 목표였던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자기를 속이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현실을,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재수 없는 현실일 수가 있어. 이거를 끌어올리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서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린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이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겸손한 게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거. 여러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아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세요. 진짜 잘난 사람은요,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이 겸손하게 섬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적은 가능성,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실패할 두려움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용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바닥을 길 때는요, 철저하게 기라고. 철저하게 기어야 나중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얼만큼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얘기하는 게 성공자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다음에 사업 설명하라고 그럴 때, 나는 뭐 그냥 돈도 많고 경비도 많고 뭐 해가지고 헐렁헐렁 했더니 막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내가 로얄 됐어. 그럼 듣는 사람들이 무슨 뭐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어렵다고 이렇게 와요. 상담을 하러 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뭐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나는 얼마나 더 어려운 데서 올라왔는가, 그 얘기 해줘야 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좋은 리더가 되냐면은 아주 어렵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다 상담해서 끌어안고 용기를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스폰서가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좋은 환경, 그 환경 때문에 성공을 했어. 그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오면은, 아이고, 글씨요, 어렵겠네요. 그러고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극한 환경에서, 바닥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닥 깊은 데를 헤매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 판매사에서 가는 데까지가 제일 어려워. 판매사에서 다이아몬드 가는 거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 점점점 쉬워져. 무슨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고 있는 로얄들이 지금 뭐 5년, 6년, 7년씩 막 죽고 살고 바닥만 켜서 고생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도 막 기어보고요. 직접 막 콜드마켓 가가지고 세일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도 해보고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막 해보라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저기, 내가 엊그제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묻더라고. 아, 회장님, 앞뒤가 콱콱 막히고 저 어려운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딱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걔 지랄을 다 해봐. 아니, 앞뒤가 콱콱 막히고 그러면 걔 지랄을 다 해가지고라도 네가 해결해야지. 그랬더니 명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뭐 안 되고 그러면 걔 지랄을 떨어 가가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해보라고. 별짓도 다 해봐. 나중에 로얄 될 건데 계속 바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잠깐 개 지랄 떨다가 제대로 성공자가 될 거냐. 말이 험해서 죄송한데요, 자존심 좀 버리고 좀 부딪혀보라 이거예요. 주머니 텅텅 비어있는데 우아 떨지 말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